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금양 그린 파워입니다. 뭐 태양도 있고, 그다음 풍력도 있고, 그다음에 모두 있다. 원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오늘도 원전주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강력했습니다. 에너토크라든지 우진엔텍 같은 경우 상한가 들어왔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크게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라인이라든지 요 라인 정도 목표로 좀 가지고 가면 된다. 여기서는 일단은 2분할 정리가 필요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더 올라간다 그러면 요 파란색 선을 끌고 가는 요 구간에서도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우리는 금양을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지금 접근을 했다가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여기 18,000원 라인 구간에서 뭐 일부 정리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 검은색 선까지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접근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거의 한 3,000원 가까이 올라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얘도 뭐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이 정도면은 거의 한20% 구간이죠. 나쁘지 않은 수익 구간에서 여러분이 일부 정리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되었던 간에 반등이 나온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검은색 선을 목표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싹다 정리하는 겁니다. 2분의 1 정도 정리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여러분, 18,000원에서 2분의 1 정도 정리하셨던 분들은 얘가 밀려 내려간다고 했을 때 16,000원, 15,000원 정도 오면은 여기서 정리했던 2분의 1 물량 다시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는 SMR 본격개화 소식입니다. 그래서 SM은 얼라이언스 참여에 부각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반에는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는 뭐 풍력 홈페이지 가니까 막 풍력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 보여갖고, 아, 신재생 에너지다, 풍력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 또 놓고 보니까는 지난해 미국 원전 전력 원자력이죠, 설비사 벨트란과 최신 환경 설비라든지 바이오매스 가스화 산업 사업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미국 공급 사업 관련해서 MOU를 체결을 했다. 그래서 SMR 얼라이언스에 참여할 거고, 원자력 사업 산업 활성화도 적극 기여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에 몰린다라고 하면서, 원전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을 때 얘도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얘가 직접적으로 원전에 뭔가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그뭐 G2파워라든지 아니면은 우진엔텍이라든지 뭐 에너토크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것처럼 원전에 직접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원전들이 많이 올라갈 때 얘는 일단은 요 정도로 만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가 매주 뭐 하고 있습니까? 25%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과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월요일 날 종목 들어갈 거다. 저희 벌써 수익 실현하고 나왔고요. 새로운 종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저희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매매를 통해서 이 목표 달성해 나갈 거고, 여러분은 댓글에 링크가 있는 거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버튼이 있는데, 이것만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딱두 번만 클릭하시면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미리미리 좀 신청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